이 실장, 주인자를 알지 못하거든. 네 하느냐 어때서 네게 주어 타자 계신당에서 피살된 시자가 도리어 부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물과 장당들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이는 성읍의 원문을 제거시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물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왕을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물이 무기 장물고 가지도 않고 실 뿐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성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성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오. 레위자 전 제사장들도 그리로 하지니 그는 네 하느냐 어때서 택하사 자기를 승기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대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물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는 성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길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이것을 보지도 못했나이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주의가 상을 받으니 너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피 흘린 너희 중에서 잘지니라. 여자 벌을 안으로 사는 규정. 네가 나와서 조금 와서 우리 네 하느냐 어때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를 찾아본 후에 네가 만일 그 벌 중에 아리따운 애를 보고 그에게 연하여 아내를 삼고 사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오.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그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이가 될 것이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유포했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라. 장자의 상속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상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상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상을 받는 자를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약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태악한 아들에게는 벌. 사람에게 완악하고 태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읍으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길 우리의 이 자신을 완악하고 태악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다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자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기타 규정. 사람이 만일 주지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쥐어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절 나무 위에 밤새로 부지 먹거든 목본 찾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그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자기까지 내게 돌아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여러분 어떤 것인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목본 찾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당신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목본 찾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키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잊지 말 것이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잊지 말 것이오. 여자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 땅에 있는 새 봉자리에 새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없는 단지 놓아줄 것이오. 새끼는 취하라도 되나니 그녀는 내가 굴리고 참수하리라. 내가 새끼를 지을 때 집에 난다는 말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라. 내 부동의 부동산을 섞어 버리지 말라. 그녀는 내가 분지의 연유와 부동의 소산을 다 빼앗기도 하노라. 너는 소환하기를 결의하여 팔지 말며 양털과 귀실로 섞어 잠것을 잊지 말지니라. 너는 너가 있는 곳에서 내 뒤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아요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기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능력을 씌워 이르되 내가 여자를 맞아야 했더니 그가 동침할 때 그가 천의 힘을 보지 못하노라 하면 그 천의 부모가 그 천의 천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성은 장로들에게 와서 천의 아버지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이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기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천의 힘을 보지 못하노라 하나 그러나 내 딸의 천의 표적이 이것이라고 그 부모가 그 자격을 그 성은 장로들에게 팔 것이오. 그 성은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들이고 이스라엘 천에게 능력을 씌우므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여자와 평생에 벌써 얻은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천에게 천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천을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은 사람들이 그를 불러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아들 태어났습니다. 너는 여자여 너희 가운데서 아들 잘지니라. 어떤 남자와 이분과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아들 잘지니라. 창기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는 그를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를 불러쳐 죽일 것이니 그 천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유포했습니다. 너는 여자여 너희 가운데서 아들 잘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천을 둘이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천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천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찾은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천을 둘이서 만난 날에게 그 약혼한 천과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천을 만나 그를 끌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천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천을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천을 유포했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23장 종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고한이 상당한 음행자는 자는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니 10대 일이라도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무 사람과 없는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들에게 소년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과 너희를 위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자 사람 보야를 바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네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상심으로 네 하느냐 여호와께서 바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기원하여 보게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대의 평안과 평강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동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대의 3대 후자선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있느냐.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 네가 조금 쉬어 주자 내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과 밤에 무수한 걸 걱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라. 하실 때 먹을 것과 힘의 진에 들어올 것이오.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의 작은 사를 더하여 밖에 나와서 대변을 볼 때 그 소 땅을 팔 것이오. 몸을 돌려 그 배선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자꾸는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녀는 네게서 불리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기타 규정.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한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지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정의 창기가 잊지 못할 것이오. 이스라엘 남정의 남창이 잊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돈과 개 같은 자에서든 어떤 소원하는 일이든지 네 하느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부는 나 네 하느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느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느님 여호와께서 원하든 하기를 하지 말라. 네 하느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니 그러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선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로 시행하려 위하라. 무릇 하느님은 네 하느님 여호와께 네가 선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되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냐.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오.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냐.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24장 이혼과 재혼. 사람이 아들을 맞아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상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그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느냐.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그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주었다 하자. 그자는 이미 무혈하였은즉 그를 내보낸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느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기타 규정.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오. 아무 짐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오. 그는 1년 동안 한 가지 집에 있으면서 그 남자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내 돌이나 그 위짝을 잠잠치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잠잠 잡음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위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위는 자를 죽일지니 이가 자여 너희 중에서 아들 잘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너희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담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군자가 전담물을 가져가지 마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담물을 가지고 사지 말고 하실 때 그 전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니 그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궁궁하고 피난한 풍구는 너 형제든지 내 땅 성난에 우거하는 길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마며 그 품삯을 당해 주고 지구까지 이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기나고와 성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아버지의 옷을 잠잠 닫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숨겼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를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들 때 그 한물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녀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가난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삭히지 말고 그 남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숨겼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를 행하라 명령하노라.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기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를 잡아요. 이는 의롭다고 완전 정죄할 것이며 아내에게 대응이 없다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맞추어 드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지 않으나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되면 네가 네 형제를 정의하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변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지니라.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종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씌우지 말 것이오. 그의 남편의 형제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아 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오. 그 여인이 나온 자들이 그 종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아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으로 장자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 형제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이기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논을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장으로는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아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자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성으로 즐기하냐는 자이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받은 자의 지라 부를 것이냐. 다른 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이 아내가 그 친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벗겨 그 사람의 음란을 잡거든 너는 그의 내 손을 찢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마지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둥이의 저울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둥이에 대해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 주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들 것이라. 그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내 나이 길라. 이런 일들을 하는 모든 자 악을 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지 아니하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내 곳에서 나오는 게 아말렉이 네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대해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워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산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26장 거짓소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관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알리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관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들이를 내 조상을 판단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분에게 거기에서 스스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준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아들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시고 이곳을 인도하사 이 땅 곧 작가 우리 흐른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지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형제 거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7절을 해 내 모든 소산의 실존의 일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관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럴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알리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지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리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욕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주정한 몸으로 이를 때 허지 아니하였고 주정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오늘은 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작가 우리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였지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허락하시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27장 둘리에 기록한 율법. 모세와 이스라엘 장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 들어간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요단을 건너 네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작과 이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생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당장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에발산에서 산 반차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요단을 건너 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 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계 손으로 조각하거나 뽑아 만든 우상 여호와께 가지 아니 그것을 만들어 미리 성전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형제를 옹기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명예에게 길을 잃게 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개나 고아나 과부의 손을 오가게 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한 자는 그의 아버지 하세를 드러내시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기업한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 딸 나오미과 동침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고 미움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28장 순종하여 받는 법.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도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관주와 떡반죽 의식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계속하기 위해 결한 자손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길로 너를 지켜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로 행할 것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부르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 아름다운 복을 내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피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하나님 누구에게 꼬주지라도 너는 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관주와 떡반죽 의식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내가 아를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의 영병을 위하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쓰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침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을 눈치대고 내 아래 땅을 쳐들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드신의 티끌과 무리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저 한길로 나가서 그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를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을 파괴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 찾아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시질과 그 열병과 폐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친 것과 눈 먹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까지 내가 일주일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악재와 능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고난 때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탄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며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헛돈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연대를 타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돈을 생각하고 자신으로 눈이 피곤하였으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소산과 내 소를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악재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여러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물과 다리를 쳐서 굳히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하여 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니 내가 거기서 목숨을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신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물랑과 석당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여 부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므로 거두 것이 잡을 것이며 내가 포도를 심고 거두리라도 헐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가난한 바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유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꼬주지라도 너는 그에게 꼬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달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피진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지키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찬양을 내 목에 넣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머리 땅 끝에서 한 인족을 독수리가 나는 것 같이 너를 치우게 하시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한 민족이요 그 유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가 주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시키리라. 그들이 성에서 내 모든 성
공부를 배웠사고 내가 의뢰하는 노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벽에서 너를 내어사니 내가 적국에 애워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서 세상의 살을 먹을 것이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자가 있어 그의 형제와 그의 품에 안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국이 내 모든 성벽을 애워사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도 그의 남은 없는 받아들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바다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물에 먹으니 이는 내 적국이 내 생명을 애워사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도 얻지 못함이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유 때문에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어로 그 영유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근거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더럽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갈지 말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자기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끝에서 저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성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름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시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물을 보고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시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국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29장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수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자와 그의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금치를 내 눈으로 보았느냐. 그러나 그들은 마음과 본능과 듣는 견고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오지 나가시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여 포도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니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 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르우벤과 갓과 므낫의 반지팔계에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들과 너희의 제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주 있는 객과 너희의 여남을 뵈는 자부터 물리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 연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신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희와 자기 백성을 삼시고 그는 진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내가 연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사드는 것과 너희가 여러 날을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아니요 너희가 또 그 중에 있는 가난과 목석과 언덕의 우상을 보았느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안아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불과 너희 중에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신중히 스스로 보리려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원하여 자신과 말을 지면 말자로 내가 편히 쓰리라 할까 하며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찬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모든 자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제기록의 모든 언약의 저주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 서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성이 되며 또 그에 가서 심지 못하며 결심도 없으며 거기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진노와 덕분으로 하신 손과 공로와 악마와 소의 무너짐과 등을 보고 물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을 옮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그 어맹렬에 노하신 무슨 뜻이냐 하면 그대 사람들이 대답하길 그 물과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밟고 가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사는 것이라.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제기록된 모든 저주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도 진노와 덕분과 그의 통하심으로 그를 이 땅에서 보관하사 하나님의 내 단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였거니와 나타난 이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라. 30장 복받는 길. 내가 네게 준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들이키시고 너를 그 길에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친구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내 쪽에 완전히 한가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찾지 않던 것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찾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 제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망치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능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건설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욕을 하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유다를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나를 기르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한 것 땅을 물러 너희에게 준 것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